안녕하십니까. 조우리 안병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요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다른 방에서 옮겨 오신 분도 몇 분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2012년부터 사업을 했고요. 2014년부터 좀 영업을 활성화했습니다. 2017년 정도부터는 저희 고객들에게 니즈라는 게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 니즈 저희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이 저희 제품이 이제 외주 인력 관리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주 인력을 보안 관리 측면에서 보안 기능 측면에서 뭐 틀어 막는다든지 뭐 이런 좀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그런 쪽의 솔루션의 구조였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왜 그런 계기를 했냐면 정보보호 부서들 담당자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솔루션 기능들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뭐 윗분들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 IT 관리, 외주 인력 관리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오늘 현재 지금 정보보호 부서들은 어떤 현황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판단한 거, 저희가 내가 이해한 내용들하고 여러분들께서 현재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에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시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요약한 겁니다. 현재 전담부서 인원이 6명 이하가 65.7%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담부서 인원은 9명 이상이 되어야겠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 숫자도 약간은 좀 추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더 적지 않느냐. 왜냐하면 역할들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경력들은 이제 1년에서 3년 사이 경력이 조금 더 줄고 4년 차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게 아마 올해 사이버 보안센터, 안전센터 같은 쪽에서 경력직 채용도 좀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가 몇 년을 고객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자리 계속 지켜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필요성은 좀 계속 높은 상태에 있고요. 정보보호 인원과 정보화 인원에 대한 비율에 대한 얘기를 또 이게 나왔는데 참 이것도 극단적입니다. 정보화 사업 조직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충분히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걸 보여지고요. 정보보호 인력직은 이제 조직이 이제 구성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0% 이하라는 의견이 70% 나오고요. 10% 이하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관리하는 것도 시스템 관리하는 것도 다 자체 관리나 위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외부인들이 같이 위탁하고 하게 되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규정은 많죠. 뭐 출입통지부터 정확히 다 해야 되고요. 장부 다 써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문서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문서 만든 사람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괴리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조직은 동행하기도 하고요. 아예 직원과 똑같은 출입증을 주기도 하고 그냥 자유롭게 막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들이 보통 11명 이상이 반 정도 됩니다. 사실 이제 좀 많이 커진 거죠. 운영 인력뿐 아니고 유지보수 인력들도 많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새로운 차세대 사업 같은 영역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상주 인력들이 이제 근무하는 장소도 보면 이제 전용 사무실 많이 주고 계시고 직원과 같이 근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섞여 있는 상태죠.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방문한답니다. 보안 관리할 때.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서 잘 지키고 있는지 보안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신다는 거죠. 갈 때 랜덤하게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강원도에 있는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 한 달에 이틀을 지점에 외주 인력 그 사업장에 방문한다 하십니다. 팀장님께서 직접 왜 아래층도 잘 모르니까 직접 이틀씩 간다 그러면 1년에 1매몬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1매몬스가 비싸냐? 이 솔루션 사는 게 싸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 하면 됩니다. 사실 뭐 지금도 사람이 해왔고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중요성은 이런 정보보호라든지 이런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제대로 해야 된다는 니즈와 그런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측면의 압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면서 실수를 하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방문했을 그 당시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었는데 다음 달에 가보니까 다른 문제가 이미 벌어진 다음이고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정보부 담당하신 분들의 업무 만족도에 대한 얘기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백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저도 좀, 약간 의아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에 불만족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유가 뭐냐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평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실제로 직원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적 부담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부담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죠.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T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장애가 발생하면 일단 이게 IT 자체의 사고냐 보안 사고냐에 대한 것들이 결론 나기 전까지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리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 피할 수도 있고 그게 관여될 수도 있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 수행할 때는 인력과 비용,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 뭐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직원들도 또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보보호부서에 일 담당으로 순환 보직으로 오신 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위 분들이 이걸 도와주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당장 자기가 하는 일이 불편하니까 대표적으로 사업이 생기면 사업 담당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고 관여 안 했으면 좋겠고 정보보호부서에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규정도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규정이 있으니 준수해야 됩니다. 이런 걸 악유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원들의 도움, 인식 부족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분야가 뭐냐고라는 설문에서는 반수 이상이 인원 보안이라고 합니다. 외주 인력을 포함한 인원 출입에 대한 부분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왜? 사람은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규정을 해도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규정이 있어도 우리 형편상 그걸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안 교육과 인식 제고가 앞으로 이런 보안 분야에서 정보보호 분야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게 전체적인 정보보호 국가정보보호 백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정보보호 담당자들 해야 될 업무 범위는 굉장히 넘습니다. 일단 뭐 지켜야죠. 외부부터 막아야 됩니다. 사고 나면 첫 번째로 불려갑니다. 이게 어떤 건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내부적으로 시스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다행히 운영팀이 따로 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운영과 정보보호 같이 있기도 하고요. 또 조직이 크다면 운영팀 내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같습니다. 데이터 보호해야죠. 개인정보 데이터. 자기는 정보보호 담당자는 만질 일이 절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유출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법규도 많고요. 인증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인증 받으면 끝이 아니고 그거를 유지도 해야 되는 것도 또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첫 해 인증받겠다고 온 팀이 다 모여서 1년 동안 고생해서 인증받아놓고 이제 끝인데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벌어져야 된다는 거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저도 인정하고요. 사람이 해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강하게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여기 뭐 저도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법령, ISMS도 막 변하고 있고요. 여기 뭐 계신지는 모르겠으면 감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요새는 감사라고 하고 점검이라고 표현하고 방문이라고 표현하신다 하더라고요. 뭐 위협적인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금융 쪽 관계된 분들 쪽에서도 외주인력 보안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요. 올해는 대형 금융 조직에서도 저희에게 이런 쪽에 외주인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들을 문의하신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앙부처들은 사실은 피감기관이기도 하지만 산하기관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유관기관 뭐 30개씩 가지고 계시면 이분 중에 이 기관들 중에 몇 개를 관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보면 전화드리면 뭐 2, 3개월에 한 번씩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어디 갔냐면 점검하러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은 또 언제 해야 될 것이며 굉장히 좀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에 계신 정보보호 담당자들은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 겁나 많습니다. 뭐 보안성 사업 시작하기 전에 내 사업이 아닌데도 이런 검토 서류 다 올려서 내용 이해해서 써야 되고 결과 받아서 보관해야 되고 그거를 내년에 감사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다음에 뭐 파이어월이니 네트워크이니 뭐 장비 반출 장부까지 제가 챙겨야 됩니다. 보안 담당자가 사업은 저쪽에서 하는데 감사는 제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 또 제가 실제로 감사 날짜가 딱 픽스되면 2, 3개월 각오하시죠. 뭐 직원들 감사 다 가야지만 외부 인력, 외주 인력들 지나간 사업들 빠진 거 없는지 그렇게 2, 3개월 죽으라고 했는데 보안서에서 한 장 빠진 게 발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점수 날아가면 또 깨지고 이 참 이거 슈퍼맨입니다. 제가 보기 이런 슈퍼맨들을 위해서 뭔가 조직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업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자기 사업이 아니지만 진행하셔야 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 접속 같은 것들 차단하고 파이어 같은 걸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차단도 사실 그 보안 담당자 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그 지금 도움을 좀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보안 점검에서 대비해서 자료 만들어야 되고 증빙도 갖춰야 됩니다. 산하기관도 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해야 되고요. 인력관리 측면에서 이 외주인력이 들어오면 변동이 없으면 좀 그나마 수월할 텐데 계속 바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기간도 천차만별이고 다양합니다. 시스템 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어월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하고요. 법규 인증도 굉장히 많고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보호 담당자는 소수인데 진행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는 사업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 사업도 초기에 알려주면 아는데 끝나고 철수할 때 서버 IP하고 문서 넘겨주고 챙기라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밀린 서류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보안 담당자와 사업 담당자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두 분들이 원활하게 협업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업무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담당자에 뛰는 직원들은 직급이 좀 낮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통상 직급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관리받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열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뭐 네트워크 열고 다 풀어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강압이죠. 뭐 요청이 아니고 그런 걸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서약서 챙겨주셔야 되고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실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고요. 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도 한 가지 데이터만 잘못돼도 점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ROI가 낮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업무 강도는 높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실수한 게 없는지 계속 반복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죠. 출장 가는 일도 생각보다 많고요. 어떤 때는 정직원이 가지 못하고 외주 인력을 출장을 대신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뭐 실제로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도 하고 왜냐면 바뀌시니까요. 담당자가 계속 내지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감사도 또 이게 똑같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연초에 다 막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감사 올해 관리시대 증빙 점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하시죠. 가보시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작년까지는 보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일일 보안 점검이라는 것들이 재작년부터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일 보안 점검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 일일 보안 점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잘못 생각하면 동그라미 치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치고 서명하고 1년치 모아놓는 거. 그 서명을 누가 했는지는 그 검증하는 사람의 능력이 되겠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내가 수용을 할 것이고 따라갈 것인지, 그게 지금 굉장히 정보부 담당자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보기에 보안 이런 감사 같은 것들 실질적으로 메인 중요한 이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증빙자료, 뭐 증적자료, 자료들 잘 모아야 되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담당자 PAB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왕이면 사업 수행하는 기간에 다 끝내야 됩니다. 떠나가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누구도. 사업담당자들은 바쁘시고요. 다 바쁩니다. 그 다음에 그 등록된 자료들 다 검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최적어도 완료 직전에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자동적으로 딱 세팅이 돼서 나중에 감사가 오시면 리스트 딱 제시해드리고 무슨 메뉴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만 제시하면 될 수 있는 딱 체계화된 구조 가셔서 두 번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사업 단위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그런 근거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조건 인터넷을 끊어라 합니다. 인터넷을 끊는데 정보보호 담당자가 인터넷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파이어월한테 막아라 밖에 방법이 없죠. 파이어월을 정보보호 담당자 관할이라면 그나마 통제가 되는데 운영팀이 관리합니다. 그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얘기를 하려면 문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서명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제가 두 군데 세 군데씩 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이 위반되면 분명히 보안 정책이 위반되면 막아야 됩니다. 부장님이 나한테 전화와도 내가 열지 않아도 시스템이 막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그런 서로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업 담당자는 협업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시스템만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협업이 되는 그런 구조. 협업을 요청하지 않아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구조를 구성하게 됐고요.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인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현황이 한눈에 볼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사업 종료 후에도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누구나 다 살펴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정보보호 담당자는 사업팀이 떠나더라도 감사받는데 문제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들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섯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보안 관리자가 메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담당자, PM, 작업자가 있습니다. 역할과 권한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역할을 이렇게 내기를 놨습니다. 특히 저희가 생각해 좀 독특하게 집어넣은 건 사업 담당자입니다. 보통 매주 일로 통으로 구워 넣을 수도 있지만 저희 사업 담당자를 추가시켰습니다. 왜? 사업 담당자의 협의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이런 매주 일 관리를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추가했고요. 그래서 사업 담당자와 PM을 넣어서 관리하시도록 구성됐습니다. 결국 보안 관리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사업 관리에게 줄 수 있고 사업 관리자가 PM을 통해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뜻입니다. 사업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용역사 보안관리 리스트에 보면 그런 내용들, 점검해야 될 내용들,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한 1년 반 정도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했는데 43가지의 문서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감사받을 때 나오는 문서 이름만 4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43가지 중에서 어떤 조직은 필요하고 어떤 조직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건지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 일일 보안 점검도 이제는 점점 강화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권에서 회의할 때도 일일 보안 점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누출금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기밀 문서들이 PM에게 줬는데 그 다른 PM이 PL과 PL 통해서 전 직원이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감사가 나오면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차단하거나 적어도 확인할 수 없겠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다 보니까 저희 제이탑스는 처음에 정의하기를 이제 정책을 정할까 합니다. 어떤 보안 정책을 정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다 통제를 합니다. 저희는 에이전트 베이스입니다. 매주 인력에 PC 에이전트가 깔려있고요. 그 에이전트의 커널을 가지고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드라이버, USB 드라이버, 뭐 이런 드라이버들을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롤앱에서 저희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로그에 쌓여서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인력이 투입되면서부터 철수까지 단계가 있겠죠. 각각의 단계에 소파에 세역서를 수집하고 정책도 반영해줘야 되겠고요. 모니터링도 좀 해야 되겠고, 보안관리한테 아까 말씀드린 문서도 등록해야 되고, 일일보안 점검도 좀 해야 되겠고, 완료됐을 때는 철수하기 전에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다 점검도 좀 해야 되겠고, 그동안에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사유서도 좀 다 받아놔야 되겠고, 이런 내용들이 그때그때 다 실시간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구성을 했고요. 보안관리자가 있고 사업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권한을 넘길 수 있고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PM이 있고 작업자도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요. 사업담당자가 일하기 싫으면 PM은 사업담당자 같은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정상적이라면 권한을 다르게 해서 결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능을 부여해야, 특정한 사용자에게 부여하려면 권한을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JTOPS라는 저희 솔루션과 연계돼서 로고가 남고 이력이 남고 향후의 징적 자료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안관리자가 제일 중요한 게 사업담당자 등록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위에 물론 환경 설정이 있겠지만 사업담당자 등록하고 사업담당자는 이제 외주를 등록, 외주 PM을 등록하고 PM들이 실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빙자료 같은 것도 관리 다 할 텐데 결과적으로 사업담당자는 모니터링만 같이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막상 소문을 내놨는데 사업담당자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 때문에 사실은 롤이 좀 더 변화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담당자와 외주 PM의 권한은 사업담당자의 선택입니다. 어떤 권한까지 줄 거냐, 자기와 동등한 권한을 줄 수 있냐,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담당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외주 PM의 역할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징적자료, 증빙자료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런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가지 문서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사업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은 안 해요. 나는 이거 못해요. 우리 PM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것도 다 각 사업마다 다르게 설정해줘야 되고요. 그 앞에 표준, 우리는 기본 이거는 해야겠다는 걸 정의하시고 사업마다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드립니다. 그럼 각 사업 담당자나 PM은 해당되는 문서 리스트가 내가 해야 될 리스트업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거에만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보안서약서도 머릿수에 맞게 넣어주면 되고요. 또 바뀐다든지 추가된다든지 했을 때마다 새로운 문서들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수정은 불가합니다. 계속 추가만 가능하고요. 문서들 버전업이 되더라도 계속 추가돼서 이력을 다 첨부 파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사 직전에 보안관리자는 사업별로 들어가서 옛날 문서들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한 세트만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최종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리스트업을 가지고 문서를 계속 틈틈이 확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감사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일보안 점검 측면에서는 PC를 키면 알아서 다 합니다. PC를 키면 PC 다 뒤지고요. 디스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명 다 뒤지고 USB 접속한 이력이 있는지 인터넷 접속한 이력이 있는지 이런 걸 다 뒤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서버에 전송합니다. 그럼 저희 JTOPS 서버가 또 로그 수집하는 게 있거든요. 틈틈이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로그를 모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취약 분야가 있으면 사유를 등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유 등록해서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일일보안 작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를 남겨서 감사할 때 쓰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만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걸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각 근거까지 어느 파일에 어떤 이상한 내용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 USB는 어떤 시리얼 번호에 USB가 꽂힌 적이 있었다는 걸 다 증거를 남겨서 보여드리고요. 그걸 가지고 사유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해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잘 쓰시는 분들은 감사 직전에 한 달 동안 열심히 돌려서 포맷하십니다. 포맷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잘 쓰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포맷도 근거가 없으면 이제 일이 바쁘기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일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해결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업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개인별이라든지 사업별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객관적인 자료를 다 제시하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PC 보안 쪽 측면, USB를 요즘에 보니까 보안 점검의 USB 점검 항목은 꽂은 것만으로 다 체크가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도 꽂은 거 다 시리얼 넘버까지 다 가지고 오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드라이브 안 깔면 꽂아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다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이제 노트북 외부에서 쓰던 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썼을 뿐인데 외부 인터넷을 접속했다는 이력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다 파악해드리고, 원격에서 들어온 이력도 다 파악해드려서 여러분들은 어떤 적이 있으시다는 거를 제시해드리면서 그분들도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제시합니다. 아, 마지막입니다. 아니, 뭐 시간 다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외주 인력 관리 플랫폼입니다. 다만 보안관리자를 위한 보안관리 업무를 위한 외주인력관리 플랫폼입니다. 여러가지 뭐 노품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업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업무들을 전산화했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분들이 업무를 협력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사업담당자와 PM이 협력할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협력하여야만 대상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감사 대비해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일일 보안 점검들이 개발이 된 거죠. 작년에,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굿모닝 IT와 같이 협력하는 고객들과 만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발전시켰고요. 올해는 아마 굉장히 많은 고객들에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직원들, 같이 동료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냥 살펴보신다면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